방금 회사에서 앰버서더 협약식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도장으로 세미나를 가는 날입니다. 인천공항에서 가장 유명한, 누구나 인천공항에 오면은 볼 수 있는 에어스타와 제가 인터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에어스타. 네. 아디다스 태권도에 대해서 알아요? 제 도움이 계속 필요하시면 화면을 터치하거나 에어스타라고 불러주세요. 에어스타는 아디다스 태권도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사람이 많았었는데 지금 인천공항이 완전 한가해요. 화장품은 이쪽에 원래 관광객도 엄청 많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얼른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델타 항공이 제가 타고 갈 비행기입니다. 드디어 국내선 환승하는 곳으로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진짜 많아요. 31. 우리는 31 게이트 저쪽으로 가야 돼요. 게이트 잘못 찾았어요. 지금 A7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A31으로 갔어요. 인터넷 보고 구글 보고 오지 마세요. 출발 7분 남겨놓고 도착. 자, 다시 비행기를 타고 마지막 목적지 노스캐롤라이나로 갑니다. 자, 미국에서의 첫날 아침, 우리 관장님의 둘째 딸 리나와 함께 초등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등학교 앞에선 이렇게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에비, 헬로. 햄버거 집에 왔는데요. 가격은 한 우리나라 또 한 만 원에서 11,000원 정도. 굉장히 큽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먹는 패티가 9개 들어있는 햄버거입니다. 자, 제가 세미나를 하게 될 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클래식 캐딜락을 타고 도장 세미나를 가려고 합니다. 아주 멋진 동네죠. 멋진 동네를 멋진 차와 함께.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태권도장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세미나를 마치고 관장님과 오픈카를 타고 달려보겠습니다. 가십시다. 갑니다. 세미나 마지막 날 일어나자마자 아침 산책을 나왔습니다. 진짜 날씨가 이제서 미국에서 살고 싶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Hello. 저는 현재 지금 듀크 대학교라고 미국에서도 명문 대학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수업을 끝나고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건물이 진짜 이뻐요. 저 건물에 박혀있는 저 돌들을 옮기기 위해서 철도를 지었었다고 합니다. 다 산에서 가져온 돌들이래요. 오늘은 세미나 마지막 날입니다. 모두 힘차게 운동을 끝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Ready like this. Shoulder. Two time. Three time. Okay.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Left foot. Here. Okay.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Five.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간사님과 함께 요리를 하면서 간사님 지금 하고 계시는 음식은 어떤 건가요? 닭볶음탕. 간사님만의 특별한 그런 레시피는 없어요. 레시피는 없고
한국에 가기 전에 마지막 여기 부장 수업하는 걸 좀 보러 왔습니다. 부장 인원들이 엄청 많은데 진짜 파이팅이 넘치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Why do you start Taekwondo? It teaches respect and discipline, and Yongin has done specifically well because they have never given up on my daughter, especially Mr. Eli, Master Kim. They've always believed in her when we really needed it the most. It's been awesome.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시카고 쪽에 가서 다시 환승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요. 이번에 환승 시간이 55분이에요. 도착하자마자 전력 질주해야 된다고 여기 직원이 또 말을 해주네요. 이번 세미나 동안 정말 미국 태권도장이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또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게 돼서 너무 뜻깊은 세미나 시간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태권도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미국의 태권도인들에게 태권도를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딩타임 15분 15분 남았습니다. 뛰어 오늘도 전 뜁니다. 일단 뛰어봅니다.